안녕하세요. 5분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강 식재료는 근대입니다. 근대는 시금치와 유사한 채소로 우리나라 향토 음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근대 된장국 같은 국거리부터 쌈채소, 나물 재료로도 사용되는 근대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대는 인류 역사에서 기원전 4세기부터 식재료로 사용되어 온 채소로 부드럽고 짙은 녹색의 잎과 두껍고 선명한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가 매우 억세, 주로 부드러운 잎을 식재료로 사용해 왔는데요. 근대는 줄기의 색에 따라 청근대와 적근대로 나뉘며 성장이 매우 왕성하여 연달아 많은 잎이 나고 잎을 떼어도 어린 잎이 다시 자라기 때문에 한번 재배 시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역사가 깊은데 이탈리아나 프랑스 요리에서 파스타, 샐러드 등의 주재료로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국거리나 쌈채소, 나물의 재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근대의 영양과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대는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수분, 식이섬유 함유량이 많을 뿐 아니라 무기질이 풍부해 소화 기능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해 밤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좋고 단백질 함량은 적지만 라이신, 페닐알라닌, 류신 등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성장 발육을 촉진하기 때문에 성장기에 좋은 채소입니다. 근대의 뿌리에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이뇨작용을 하는 효능이 있어서 체내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동맥경화, 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의보감에는 속을 보호하고 기를 내리며 오장을 잘 통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예로부터 근대국은 위와 장이 약한 사람에게 식이요법으로 많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대를 고를 때는 잎은 짙은 녹색을 띠고 상한 곳 없이 단단하며 광택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근대는 잎이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좋은데 잎이 작은 것이 식감이 부드럽고 풋내가 적기 때문입니다. 줄기는 단단하고 짓무른 부분이 없어야 하며 지나치게 긴 것은 피해야 합니다. 데친 근대를 구입할 경우 짙은 녹색을 띠며 줄기가 연하고 굵기가 일정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대는 줄기와 잎을 따로 손질해야 합니다. 근대를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칼로 잎을 분리하여 사용 용도에 맞게 잘라서 사용합니다. 줄기는 억세어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그늘에서 5시간에서 6시간 말린 후 냄비 뚜껑을 열어놓은 채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질긴 식감과 풋내를 줄이고 인체에 해로운 수산을 제거할 수 있고 볶음 등 반찬으로 해 먹기에 좋습니다. 근대는 신선도 유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급적 3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온도는 0에서 5도로 한번 사용하고 남은 재료를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신선실에 넣어 보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식재료 근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요.